네, 오늘은 한은금통위의 금리 동결 이후에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 조금 들으셨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들, 또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셔서 저랑 같이 방금 전에 모두 발언을 좀 네.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5연속 금리 동결의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네. 뭐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가계가 여러 가지 그 부채로부터 파생이 되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네. 뭐 지난 2월부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계속 이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뭐 본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총재 발언에서 좀 눈여겨본 것은 어쨌든 그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난 거에 대해서 관료들도 굉장히 많은 좀 걱정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했지만 혹시라도 약간의 어떤 소수 의견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는데 이제 마지막 발언에서 뭐 만장일치라고 하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기대치에서 뭐 벗어난 그런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초반에 나왔던 얘기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 전망치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목할 만한 건 없으셨나요? 지금 뭐 한국은행은 1.4%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5월에 봤던 거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1% 초반 정도를 생각하니까 뭐 실은 이게 뭐 새로운 정보나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올해 우리가 뭐 1.4가 됐건 1.1이 됐건 네. 1%대 성장을 하게 되면 1960년대 경제 개발을 한 이후로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전 그래서 뭐 올해 성장률 숫자보다는 어쨌든 1% 찍을 확률이 높은데 내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경제가 성장률 기준으로 더 나쁜 때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근데 과거에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는 패턴은 올해처럼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하면 그다음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V자형으로 반등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년 성장률이 2%가 안 된다 그러면 한은에서 뭐 2.3, 2.2 이렇게 네. 전망을 했지만 또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경제 진짜 체질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이게 쪽으로. 올해야 그렇다 치고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좀안 좋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항상 이렇게 안 좋았던 경제 성장률 다음에는 V자 반등을 이뤘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V자 반등을 못하면 우리가 혹시나 장기 침체로 갈수 있다라는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미 그런 말씀이시네요.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현실화되고 거라서 뭐 있다. 내년 성장률이 뭐 어떻게 될 거냐는 지금 뭐 합리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봐야 되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성장에 대한 뭐 중앙은행이나 시장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은도 금리 동결한 배경에 가계부채가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가계부채가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워낙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쉽사리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양쪽 조치가 다 힘들다라는 건데 어디에서는 왜 금리를 지금 계속 미국하고 이렇게 격차를 2%나 두느냐? 돈 빠져나가면 어떡할 거야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모든 정책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고요. 네. 제 생각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민간 소비라든가 포괄적으로 내수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뭐제 생각에 뭐 자본 유출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조금 좀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게 맞죠. 근데 전 세상에 한국과 미국만 있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이자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를 사면 3% 중반 정도 주는 그 이자율을 주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매력적이다 이런 일본뿐만 아니라 말씀이시네요. 다른 나라들, 유럽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자본 유출은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키한 요인이긴 한데 금리 올렸을 때 부작용이 저는 훨씬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금리를 낮은 금리를 감내해야 될것 네. 같고 다만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 거예요,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이제 금리 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네. 뭐 한은도 경기가 나쁘더라도 낮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올리기도 어렵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기 전에 한국 네. 경기만 보고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낮추기도 힘든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총재도 9월에 미국의 연준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이미 했단 네. 말이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시장의 관심인데 네. 지난해는 좀 강경 발언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딱히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뭐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따로 나오는 흘러 나오는 얘기들은 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연준 FOMC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기대도 9월에 한번 올리느냐, 네. 혹은 9월에 동결하고 11월에 올리느냐, 아니면 7월이 끝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준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유동성을 주는 데이터를 두고 판단하겠다라는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잭슨홀 컨퍼런스와 무관하게 과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 거냐? 지금 이제 2%가 주요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타깃이거든요. 네네. 근데 2%라는 게 저는 아주 과학적이고 뭐 어떤 합리적인 계측의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가 별로 없다. 요즘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더군요. 미국도 네. 경제 성숙도가 미국도 다르고 한국도 일본도 다 2%거든요. 네. 다분히 관습적인 목표인데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선진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했던 걸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타깃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잭슨홀 컨퍼런스와 무관하게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한 물가 목표치 한 2%대로 잡고 있는 중앙은행 물가 목표치를 왜 2%를 해야 돼? 뭐 3% 하면 이미 달성한 거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목표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더군요. 이제 고민에 이제 미국이 경기가 이게 살아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침체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침체를 말하기는 너무 네. 어렵습니다. 그 애틀랜타 연준에서 자기들이 뭐 GDP 나오라는 걸 통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즉각 추정하는 GDP 나오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5.8입니다. 이건 뭐 랜딩이 아니라 너무 뜨거운데 네. 저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운 게 다른 쪽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2천억 달러거든요. GDP 한 8%를 정부가 적자를 보면서 돈을 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은 경기 역행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경기가 나쁘고 민간 수요가 좀 약할 때는 정부가 돈 쓰고 또 경기가 뜨거울 땐 정부가 긴축적으로 가서 과외를 억눌러야 되는데 그럼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경제가 나쁜 게 아니었는데 더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긴축했지 긴축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돈 긴축을 안 거죠. 했죠. 네. GDP 재정 적자가 GDP의 8%인데 어떻게 긴축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좋은데 더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보는 미국 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 좀 과욕이 글로벌 금융 환경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금리를 한두 번은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미국이? 올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혹은 뭐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금리가 낮은 상황을 감내하면서 미국 어떻게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밖의 나라에게 굉장한 긴축적 금융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가 약해지는데 중국 경기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춘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는 게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는 게 글로벌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는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뭘로 봐야 될까요? 미국 은행들에 대한 은행이죠. 신용도를 간등시키는 거 이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금융업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 우리가 열심히 보는데 한 4.3 같습니다. 이게 2007년 이후 최고치인데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넘어갔거든요.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교적 물가가 높던 시절에도 2년물이 5%까지 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5%로 조달해서 4%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이런 것들을 멈출 거냐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뭔가 부담을 느껴야지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약한 고리는 미국의 이제 뭐 금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김에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 네. 이게 얼마나 전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아, 뭐 이건 뭐 참 알 수는 없는데요. 네네. 다만 2008년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좀 구조는 심플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중국의 부실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중국의 데이터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 노출이 된 이야기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급의 부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2008년도는 너무 파생상품으로 서로 막 부채가 엮여 있어가지고 부실의 규모도 측정하지 못했는데 중국은 구조는 좀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식의 리먼식의 심각한 금융위기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동북아가 경제 성장에서 부동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나라가 뭔가 이제 금융위기는 생기지 않더라도 부동산 중심의 성장이 벽에 부딪혔을 때는 뭔가 앞으로 중국 경제가 쉬 좋아지긴 힘들 것 같고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이 급성질환이라기보다 만성질환이라고 봅니다. 아 그게 더 골치 아픈데요, 그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중국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니까 네. 많이들 자금을 회수해서 밖으로 빼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네. 혹시나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조금 눈에 띄는 흐름은 뭐 한국으로의 FDI 유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인도, 베트남, 멕시코 이런 쪽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 중국 이후의 대안으로 수혜국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한국은 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분위기, 중국의 어떤 위기와 관련된 의견 종합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전략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뭐 좀 한국은 늪에 빠진 것 같은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 여름입니다. 네네. 중국 덕에 갔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중국이 어려워진 지 근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아직 2500입니다. 네. 그럼 16년 동안에 한 25%고 연율은 1.4%밖에 못 오른 거라서 중국이란 게 새롭게 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돌출된다기보다는 이미 발목을 알게 모르게 잡아놓은 것 같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이 환경 자체가 단기간 내에 바뀌긴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럼 한국은 뭐 장기 투자가 좀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돼요. 십수년 동안. 그래서 약간 네네. 타임 호라이즌을 조금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 하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 네네. 최소한 뭐 1년 반이나 2년 정도가 한국에는 맞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기간을 좀 지나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들리고 제 질문에 처음 답변이 한숨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미국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중국 뭐 그다음에 오늘 금통위 얘기까지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